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누구와 어딜 가도 좋은 이 계절. 우리 지역에 자리한 박물관들이 특별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수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유물부터 유니크한 회화까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기획전시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5월의 향기와 함께 문화적 소양까지 쌓을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기획전시가 충북 지역 곳곳에 자리한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특별한 전시회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5월에 떠나는 박물관 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초록만발한 교정이 아름다운 충북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학교 캠퍼스 참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또 처음인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970년에 개관을 해서 이제 내년이면 개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아주 그 진귀한 그 자료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전국의 대학 박물관에서는 구석기 유물을 4만 점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아주 그 특화된 전시관으로 그렇게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층에서는 지난 4월부터 특별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전시 이름이 독립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100년이네요. 올해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획을 하셨나 봐요. 네. 올해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최대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실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대학교에서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민들과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우리 충북 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양상과 충북 출신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특별기획전, 독립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100년. 총 3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충북의 3.1운동을 지역별로 소개하는 동시에 3.1운동에 참여한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그날, 우리 지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충북에서도 3.1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었죠? 네. 충북에서는 1919년 3월 19일 괴산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9일 제천 송악 만세 시위까지 만 한 달 동안 83차례의 아주 격렬한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 일제 헌병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는 횟수가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은 70%로 전국에서 만세시위 현장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그 격렬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를 만나볼 순서.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1운동이라는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그 뜨거운 열기가 국내외에서 7개의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통합된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우자 그래서 곧바로 통합 논의가 벌어지고 1919년 9월 달에 통합이 성사가 돼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떠돌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기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채호, 신규식, 류자명 등 충북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선 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는데요. 뒤에 보니까요.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우리 충북의 독립 유공자가 521분인데 그중에 이제 16분이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전체 구성을 놓고 보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그나마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전시를 하면서 이 16분을 새로 이제 발굴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특징 중 하나, 일가가 모두 함께 해외로 망명해 가족 단위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남편의 독립운동을 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내조에 그치지 않고 그 본인이 여성 단체를 만든다거나 또는 여성 광복군이 되어서 훌륭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조국 광복의 그날을 위해 오랜 세월 목숨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충북 출신의 수많은 애국지사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분들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걸음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봄의 푸릇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청주박물관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특별전 호소의 마한이 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북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마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듯이 백제의 전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대규모 유적이 발굴이 돼서 그 문화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과거, 한반도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 만든 삼한 중 하나가 마한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마한의 당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 5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마한은 문헌 기록 속에서 이제 54개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대규모 유적 발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좀 상정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울에 왕명이 새겨진 그런 청동 방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뭐 왕이 있었다 뭐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왕이란 한자가 새겨진 청동 방울 유물을 통해 당시 마한 지역에 왕이 존재했었고 우리 지역에 왕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청주 오송과 송절동 일대에서 마한 유적들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그동안 충남과 전라도에 집중돼 있던 마한 문화의 실체를 청주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당시의 귀한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진변한이라고 하면은 영남 지역을 얘기하고 마한이라고 하면 이 호서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 진변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유물들이 대규모 유적을 통해서 이 호서 지역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다른 지역의 유물들과 마한의 유물들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작 방법을 보면은 진변한과 마한이 그 제작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물의 모양의 모티브를 공유를 했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삼한 시대. 8월까지 계속되는 특별전 호소의 마한, 이제 역사를 깨우는 우리 지역 마한 문화의 실제 모습에 접근한 최초의 전시라고 하는데요. 수천 년 전 충북의 과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는 음성의 한 산업단지에 자리한 의학박물관입니다. 동서양의 의학학과 관련된 역사와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의학 전문 박물관이죠. 이곳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학박물관 안에 있는 생명 갤러리죠.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생명 갤러리는 우리 박물관이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공간인데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박물관에서 의학 유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현대 미술 전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손동현이라는 작가님은 인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사람의 얼굴이 전부 다 다른 것과 지문이 모두 다 다른 것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생명 갤러리에는 지금 회화 작가인 손동현 작가의 기획전 지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작품들을 보니 분명 한국화 느낌인데 그림 속 주인공들은 헐리우드 배우나 만화 캐릭터들이군요. 뒤에는 닌자 거북이도 있고 마이클 잭슨 맞죠? 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데요. 네, 작가님이 현대적인 인물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전통적인 종이에다가 전통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대부분 현대적인 인물이라는 데서 더 재밌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통 종이여서 그런지 좀 더 따뜻한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별로 총 4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젊었을 적 모습은 구도 자체가 공신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공신도에 나오는 의자와 뒤에 배경 그리고 발 받침대 구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팝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은 이후의 작품에서는 어좌에 임금님처럼 앉아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그린 현대의 초상화 작품들. 재밌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중에서도 관람객들이 유독 많이 찾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캐릭터들도 많고요. 재밌는 그림이 참 많은데요. 네, 여기는 성우 배한성이라는 분이 연기했던 캐릭터를 모아둔 곳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 이제 나이층이 어린 20대 분들은 심슨, 호머 심슨을 알고 있지만 이런 옛날 영화 속에 나왔던 알랑드롱이나 맥가이버 이런 캐릭터들은 40대 이상들이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재미있게 이게 어떤 영화에 나왔던 어떤 캐릭터인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 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네. 저는 성룡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20대 뜻이에요. 20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인기 배우들과 자기 별로 가버린 ET까지 추억의 캐릭터들을 보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지문입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의학 유물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양 의학의 역사를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 만들기, 또 사랑의 묘약 만들기 같이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요. 저희 박물관의 유물들을 활용한 체험형 게임이 곧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오셔서 체험을 통해서 또한 게임을 통해서도 전시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부터 색다른 감각의 유쾌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까지 다양한 박물관들의 유익한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박물관으로의 색다른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